자, 이번 질문은 부모님이라든지 직계 가족이 돌아가시면은 예. 이 도로 천도제라고 하죠. 그렇죠. 천도제라고 하는데 이 천도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궁금해서 질문을 가지고 와봤어요. 천도제라는 말은 일단 하늘길을 열어서 하늘로 보낸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것은 어째 불가에서 나온 말이에요. 불법에서. 근데 사실 불법에서는 천도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지. 원래 천도제를 지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 원래 불법에서는. 네. 근데 우리나라만 이제 우리 무속 신앙이 강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걸 흡수를 해가지고 천도제를 하는 거고 네. 우리는 상천을 시킨다고 그랬죠. 해원. 아... 풀어서 보낸다. 네. 그래서 해원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아... 네. 그래서 해원을 시키는 이유가 이제 한매치고 원매쳤을 때 네. 사실 내 부모가 죽어서 자식을 해하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이 있으면 내가 내 자식한테 왜 해를 합니까? 단지 마이너스 세계에 있는 사람이 플러스 세계에 양의 세계에 와서 안타까워서 쳐다만 봐도 그 기운이 마주쳐서 아프니까 저승에 갈 분들은 저기 원래 왔던 곳으로 보내는 것이고 인간의 인간계에 남아서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천도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제사 문화가 있잖아요. 예전부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기제사를 모시지 않습니까? 네. 조상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상들 옛날에는 뭐 4대까지 해서 기제사를 모셨는데 요새는 조금 추수가 돼서 뭐 증조자까지 3대까지 모시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5대는 현주라고 해서 천신급으로 바로 하늘로 올라갔다. 네. 예, 그래서 시제를 모시잖아요. 네. 5대서부터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귀신. 말 그대로 그냥 조상이지만 이제 알아듣기 쉽게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아~ 귀니까 이제 그 내가 못다한 효를 다 하면서 제사도 지내고 부모를 그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촛불불이 흩어져 있던 형제 이신들이 모일 수 있고 단합을 할 수 있게 그 제사 문화를 만든 거고 네. 또 천도제도 그거하고 또 똑같아요. 뭐 제사 문화죠. 네. 한마디로 이렇게 조상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서 내 조상이 뭐 구천에 떨어진다거나 뭐 하면은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는 게 후손의 마음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제 천도제를 뭐 이제 해원을 시키는데 사실 갈 분들은 가야 돼. 그리고 뭐 많이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막 요새는 중구난방으로 저도 제자지만 모든 뭐 사돈네 팔촌까지 어쨌든 와요 사실 신이 그러다 보면은 처진 조상들이 있고 하다 보면 더 막 흔들려 버려. 그러니까 이 굿도 사실은 조금 신중하게 우리 제자분들도 하셔야 돼 사실. 뭐 선망조상 후망조상 찾으면 그 소리 듣고 다 와 버리는데 그것을 잘못했을 경우는 더 뒤집어진다. 아 천도제도 잘못하면 뒤집어진다? 당연하죠.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전문 의한테 해야죠. 그게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과 종합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네. 왜? 이 시스템 자체도 틀리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문의한테 정확하게 하면 탈이 없다. 전문의가 어디죠? 바람과 구름이 쉬고 있는 풍문 신당이죠. 아, 이 풍문이는 범정을 올려줄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은 스님 말씀하신 게 원한 있고 좀 억울하신 분들은 천도제 해주는 게 맞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냥 왔수 왔수 갔수 하면 그건 천도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예전에 이제 제가 부수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같이 옆에 잤는데 이 남자가 일어나서 괴로워서 바로 신고를 했다고 119를 불렀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혼백을 청해서 보니까 각자 따로 잤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너무 괴로워서 밖으로 나와서 거실에서 쓰러졌는데 이 여자는 그걸 지켜보고 있었고 그래서 119보다 또 전화를 했으면 되는데 이 친구의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 남편의 친구. 네. 그러니까 두 분이서 뭐 불륜이었겠지. 네.
근데 이 사람이 보험회사 직원이야. 와서 드늦게 갔는데 사인은 심장마비. 어? 뭐 과로사. 어? 혼병만 억울한 거. 그 여자 보험금 챙겨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는 벌을 받겠죠. 그래서 내가 그때 호통을 치니까 울면서 벌벌벌 떨다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또 잊어버린 거야. 이 부모님들은 자식을 잃었으니까 이 자식을 위해서 천도 회원을 시켜줬는데 며느리도 참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막 뭐라고 했어. 신랑이, 신리야. 제 몸에 실려서. 그래서 물증도 있고, 아니 심증이 있지만 물증이 없잖아 사실. 아. 그래서 내가 부모를 잠깐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든 거 저게 해라 했는데 이분들은 또 손자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조금 복잡한 일이 있는데 뭐 그걸 깊이 와. 얘기를 못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한 메신저 한 풀어서 보내야 가지. 그냥 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술 마시고 가. 할 말 하고 가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다 안 끝냈는데 안 가잖아요. 말을 다 끝내고 얘기를 해야 가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놀기 좋아했던 사람은 신나게 기자공에 실려서 놀고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해서 가는 곳이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불공부도 받고 딱딱딱 찍어 그냥 너도 많이 먹고 물러가라 하면 아,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가죠. 네, 그 아, 차이예요. 헤어져야 돼. 그래서 거기 상황에 맞춰서 잘 헤어를 시켜야 한다. 그러면 꼭 누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네요? 당연하죠. 무조건 했다고 해서 그 망조들어요. 아,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해야 되는 그 거죠? 그 분이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해야지. 이 부모는 예를 들어서 좋은 곳으로 갔는데 본향, 원래 우리가 죽으면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돌아가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인 김씨는 김씨나라로 가는 거야. 조상, 내 조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무당이 본향산을 먼저 문을 열어요. 본향산 문을. 네.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신이 못 와. 근데 그 본향문도 안 열리고 천문을 열려고 하니까 천문이 열리고 있습니까? 안 열리죠. 네. 그래서 땅의 문부터 열리고 순서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다 보니까 요새 우후죽순 전문용어로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지만 나름 많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